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차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 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하지만 알고 있으면 꿀팁이 되는 내용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자동차 공조기 쪽에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온도 조절이라든지 뭐 바람 세기 조절, 뭐 바람에 나오는 방향 조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론트 리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차들도 있지만 전 세계 전차종 요 모양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운전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뭐 저 당연히 알지 라고 하실 텐데 보세요. 자, 차에서 요 부채꼴 모양은 앞유리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그리고 네모 모양은 뒷유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앞유리에 운전 중에 김이 서리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요거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뒷유리에 김이 서리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전자식이 아니라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버를 돌려서 저 모양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김이 서릴 때 앞유리와 뒷유리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자, 요 네모 모양, 뒷유리 관련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뒷창문뿐만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사이드미러까지 같이 관리를 합니다. 이쪽 한쪽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고 다니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이드미러에 빗물이 맺혀서 뒤가 잘 안 보이죠? 그럴 때 창문을 열어서 휴지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닦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누르고 다니시면 사이드미러에 열선이 들어와서 빗물을 말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모든 차량이 다 되느냐?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전동으로 버튼식으로 접히고 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간혹가다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셨던 분들은 요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내 사이드미러에 손등을 이렇게 살짝 갖다 한번 대보세요. 한 5분 정도 있다 갔다 대시면 사이드미러가 따뜻해진다 그러면은 내 차도 사이드미러에 열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요걸 수시로 좀 켜주고 다니셔야 사이드미러에 빗물이 안 맺혀요. 자, 요번에는 요 와이퍼 기능인데, 와이퍼 기능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레버를 내려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점점 빨라지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차들은 위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당연히 저거 알고 있는데 왜 가르쳐 주지? 요거 굉장히 많이 모르시더라고, 가운데 있는 레버.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는 게 좀 어중간하게 올 때는 1단에 놓으면, 너무 느려. 1단에 놓으면 너무 느리고, 2단에 놓으면 너무 빨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1단에 놓고 레버를 조절하시면 빠른 1단으로 변합니다. 느린 1단, 빠른 1단.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단이 오토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오토 민감도 조절이라고 해서 오토에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느리게, 미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든 차에 다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 버튼 보이시죠? 보통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뭐 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 차들도 있지만 타사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요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동 제어 기능이라고 해서 이 버튼이 계기판에 보이시죠?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요 버튼을 꼭 찾아서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버튼이 눌려서 저 구동 제어 기능 오프라는 저 주황 색깔의 오프라는 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량이 굉장히 위험하게 조작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구동 제어 기능 중에 하나인 ABS 기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밟았을 때 차가 스스로 느껴요. 운전자가 밟은 이 브레이크를 내가 다 반응을 하면 차가 미끄러질 것 같은데, 옆으로 돌거나 혹은 미끄러질 것 같은데 라고 차가 느끼면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튕겨 올립니다. 간혹 운전하다가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런 걸 느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브레이크가 드드드득 하고 튕겨 올라와요.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걸 ABS라고 하는데, 구동 제어 기능의 하나인 그 ABS 기능마저도 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혹시라도 미끄러운 길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미끄러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동제어 기능이 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 되니까 아까 보여드린 저 버튼 눌러져 있다면 계기판에 주황색으로 오프해서 차가 미끄러지는 모양이 있었죠? 그 모양이 있다면 꼭 저 버튼을 찾아서 꺼주시는 거예요. 자, 타사 차들 같은 경우에는 타사라기보다 자 스파크나 뭐 쌍용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렇게 자동차 미끄러지는 모양이 아니라 뭐 TCS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주황색에 오프라는 불이 들어오는 건 저 기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주황색으로 오프라는 불이 들어오게 되면 꼭 저 버튼을 찾아서 꺼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 구동제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꼭 끄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기능이 왜 있느냐? 이 버튼을 눌러서 저 구동제어 기능 오프를 해주셔야 드리프트가 가능해집니다. 드리프트 안 할 거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체구가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이런 거를 또 고충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당겨서 매시면 저야 이제 체격이 크니까 여기 딱 안전하게 딱 채워지는데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자꾸 목에 이렇게 쓸려요. 그죠? 목에 쓸리니까 막 계속 불편해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만지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안전벨트의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놓으시고요. 차량 제가 일부러 앵글을 이렇게 잡았어요. 요거 보이세요? 여기 있는 레버를 잡아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안전벨트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조절을 나한테 맞게끔 꼭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를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아이를 태운다거나 혹은 카시트를 설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뒤에 태울 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창문을 연다거나 혹은 차문을 열지 못하게 제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창문 잠금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꼭 창문을 잠가주셔야 돼요. 요 버튼이 눌려있으면 다른 자리에선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에서만 제어가 가능해져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뒤에 태우실 때 뒷문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창문을 열어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요런 형태와 이렇게 스위치식으로 된 스위치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치식은 간단해요. 그냥 스위치를 자물쇠 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차키를 이용하셔야 돼요. 차키를 차키에서 그냥 보조키를 빼는 건 알고 계시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 꽂아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하면 풀리고요. 이렇게 하면 잠겨요. 그래서 꼭 요거를 이렇게 잠가주시면 차 안에 타서도 안쪽에서 이렇게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잠깐만. 나 어떻게 내리지? 아이씨. 자,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없던 저만 알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떤 팁이냐면 여름철에는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면 엉덩이에 땀이 많이 차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찝찝하고 운전을 오래 하기 힘드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엉덩이에 땀 차지 않는 방법, 운전하면서 엉덩이에 땀 차지 않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이런 통풍 시트가 있어서 뭐 통풍 시트 키면 되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통풍 시트 없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지는 짧은 반바지보단 이런 7부나 9부 바지, 발목 조금 이용하는 이런 바지가 제일 좋아요. 자, 그다음 에어컨 쪽에 발을 올려주고 에어컨을 정면으로 나오게 설정을 해서 세게 틀어줍니다. 그럼 바지를 들고 바람이 와우.